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드디어 컬러스케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리뷰 준비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아이폰 12 시리즈고요. 작년에 발표된 아이폰들도 대조군으로 다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작년에 발표된 아이폰 리뷰 기다리시던 분들도 보시면 아마 실망 안 하실 거예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리뷰 시작하기 전에 컬러스케일이 어떻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먼저 낮에 밝은데 폰을 들고 나갔는데 화면이 안 보여. 아휴, 안 되겠죠? 그리고 밤에 스마트폰 쓰는데 눈뽕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눈뽕도 안 했으면 좋겠고, 해상도 당연히 높으면 좋을 것 같고, 화면 뭐 쨍하니 잘 나오면 좋은 거고, 뭐 색도 물 빠진 색보다는 정확하게 색을 보여주면 좋겠죠. 빗샘 같은 것도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고, 넷플릭스 요즘 들어가 보면 뭐 HDR, 돌비 비전 이런 거 떠 있잖아요. 요거를 또 화질을 기가 막히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측정한 값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APL이 1일 때 자동 최대 밝기가 몇 니트고, APL이 10일 때 몇 니트고, 20일 때 몇 니트, 30일 때 몇 니트, 40일 때 몇 니트, 50일 때 몇 니트,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렇게 쭈르륵 듣고 나면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름하여 컬러스케일 스마트폰 벤치 2020, 줄이면 CSB2020입니다. 그냥 심플해요. 각 분야마다 점수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야외 시인성. 자, 밝은데 폰을 이렇게 갖고 나갔어요. 어우, 밝아. 화면이 얼마나 잘 보이냐, 요게 야외 시인성이거든요. 컴퓨터 모니터나 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내에서 쓰는 걸 가정하고 만들어지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밖에서까지 쓴단 말이에요. 실내에서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낮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화면이 안 보여. 그러면 당연히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뭐 밖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폰으로 영화 보고 있는데 뭐가 보여서 이렇게 봤더니 배우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야, 이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저조도 화질. 지금 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엄청 극한 직업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방금 제가 밝은데 나갔을 때 우리 눈에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또 밝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엄청 어두운 데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몇 시간씩 그러시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데서 불 다 끄고 폰을 띡 켰는데 너무 밝아. 눈뽕 맞고, 그렇게 한참 쓰다 보면 잠도 잘 안 오고, 아니면 밝기는 충분히 어두워서 눈뽕은 안 맞는데 뭐 색이 이상해, 뭐 이건 녹조야 뭐야 뭐 이런 경우나, 검은색이 허옇게 뜬다, 그러면 유튜브 볼만 참 안 나겠죠. 아, 그래도 컬러 스케일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더 좋은 디스플레이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조도 화질이 뭔지 말씀을 드렸고, 남은 거는 SDR 화질이랑 HDR 화질인데, SDR 화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극한 상황이 아닐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는 화질입니다.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콘텐츠가 SDR 콘텐츠니까 SDR 화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은 HDR 화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SDR이긴 한데요, 요즘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 가보면 HDR 영상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요런 스마트폰들에서도 HDR 영상을 찍는 시대가 왔어요. 당연히 앞으로는 HDR 컨텐츠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HDR 화질도 따로 빼서 다룰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야외 시인성, 저조도 화질, SDR 화질, HDR 화질에 각각 점수가 매겨지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 사용 패턴을 떠올려서 나한테는 어떤 점수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점수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1번 폰이랑 2번 폰이 있을 때 1번 폰은 모든 항목에서 80점을 받았고요, 2번은 야외 시인성에서만 90점을 받고 나머지는 다 60점을 받았어요. 저한테 둘 중에 어떤 폰을 고를 거냐라고 하면 저는 1번 폰을 고를 겁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화질을 살펴보기 때문에 평균 80점 하는 1번 폰을 고를 거예요. 2번 폰은 평균이 80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내가 폰 쓰는 환경이 대부분 낮에 야외에서 폰을 쓴다, 화질이고 나발이고 화면이 너무 안 보여, 화면만 잘 보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분은 사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야외 시인성 점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선택은 1번이 아니라 2번 폰이 돼야겠죠. 1번 폰은 야외 시인성 80점, 2번 폰은 야외 시인성 90점이니까. 야, 근데 그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 대충 이렇게 보고 야, 넌 80점,
야, 너 화질 좋다. 너 90점.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점수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돼서 산출되는지 이런 내용은 영상으로 말씀드리긴 너무 복잡해서 따로 제가 준비 중인 컬러 스케일 홈페이지에 글을 쓸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어떤 측정치들이 반영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외 시인성이었죠. 요거는 밖에서 화면이 얼마나 잘 보이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밝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야외 시인성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밝기는 자동 최대 밝기, 굉장히 밝은 빛이 내려쬐을 때 폴이 자기가 낼 수 있는 풀컨디션 밝기를 내주거든요. 이게 가끔 풀컨디션을 숨기는 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풀컨디션 밝기를 볼 거고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사율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디스플레이 밝기가 아무리 밝아봐야 한낮에 비치는 태양빛에 비하면 진짜 이 손톱 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밝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화면 자체가 아무리 밝더라도 여기서 빛이 반사가 많이 되면 여기 반사되는 태양빛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측정된 반사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저조도 화질. 깜깜한 데서 폰 봤을 때 눈뽕 맞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이 낼 수 있는 최저 밝기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으면 점수가 올라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또 그러면서 색도 정확하게 보여줘야겠죠. 밝기를 낮췄더니 막 녹조가 여기저기 끼고 뭐 회색이 붉은색으로 보이고 이러면 짜증나겠죠. 화면 화이트 밝기를 10니트로 맞춰놓고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65단계로 나눠서 개조를 일일이 측정을 했고요. 78개 컬러 샘플을 뽑아서 모든 컬러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sRGB, P3 색영역 각각을 테스트했는데 만약에 색영역이 좁아서 sRGB는 표시할 수 있고 P3는 표현 못한다 그러면 P3 색정확도 쪽에서 점수가 팍팍팍팍 깎여 나가겠죠. 요런 식으로 색재현율 역시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명암비도 엄청 중요해요. 주변이 어두우면 화면에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자체 명암비가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낮으면 블랙이 뜨고 화면이 답답해 보여. 위에다가 뭐 흰색 막 같은 거 씌워둔 느낌. 반대로 명암비가 높으면 화면이 훨씬 생생해 보이거든요. 당연히 명암비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SDR 화질. 일단 해상도 중요하죠. 요거는 스마트폰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반영한 수치는 픽셀 밀도 수치인데 사실 같은 화면 크기에서 해상도가 높아지면 픽셀 밀도 수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픽셀 밀도가 높아지면 화면이 더 또렷해집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픽셀 밀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화면이 우글우글하다가 칼같이 또렷해지는 그 충격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렇게 픽셀 밀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면 컨텐츠가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더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당연히 이것도 값이 높으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아, 근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야, 그 펜타일 방식 그 픽셀 밀도만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펜타일 방식에 대한 고려도 계산식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사율. 요즘 120Hz 주사율 달고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꽤 보이죠? 게이밍 모니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0Hz 모니터를 쓰다가 120Hz 모니터를 쓰면 아, 그냥 마우스만 움직여봐도 차이가 나요. 인터넷 스크롤하면 오, 그리고 게임하면 아, 총도 잘 맞고 막 훨씬 부드럽고. 근데 이렇게 120Hz 모니터를 쓰다가 60Hz 모니터를 다시 보면 아씨 뭐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야. 옛날엔 아니랬는데.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죠. 당연히 이것도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자, 밝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런 식으로 불빛이 있을 때는 화면이 밝아질수록 좀 더 쨍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최대 밝기, 풀컨디션 밝기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동 최대 밝기, 사용자가 직접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 요 정도 밝기에서는 풀컨디션을 못 뽑아주는 스마트폰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내 조명 환경에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수동 최대 밝기를 같이 점수에 반영했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OLED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된 컨텐츠에 따라서 최대 밝기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화면이 조금만 빛나고 있을 때는 밝기가 높고요. 화면 전체가 빛나고 있을 때는 밝기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 이것도 사실 큰 차이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이게 꽤 차이가 나는 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꽤 차이가 나면 화질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이것도 점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다시 컬러. 컬러 자체는 저조도 컬러랑 측정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모두 다 비슷한데 측정할 때 화이트의 밝기를 10니트가 아니라 200니트로 맞춰놓고 측정을 했습니다. 명암비 또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반사율이랑 퓨전 합체한 명암비를 살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에 불이 켜져 있을 때 화면을 꺼놨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꺼놨으면 사실 블랙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블랙이에요? 블랙이에요? 블랙 아니죠? 암실에서 측정한 명암비와 이렇게 주변에 조명이 있을 때의 명암비는 다르거든요. SDR 화질에서 말씀드리는 명암비는 주변에 조명이 있을 때의 명암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 힘들다. 마지막은 균일도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들, 밝기, 뭐 색, 전부 다 화면의 센터를 측정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보고 야 이거는 화질 좋겠네 하고 폰을 봤는데 가장자리가 어두워. 뭐지? 화면에 얼룩이 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보셨던 요 대박 불량처럼 화면 중간이랑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완전 돌아버리죠. 화면 전체가 얼마나 똑같은 밝기로 얼마나 똑같은 색을 내고 있는지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밝기 균일도, 컬러 균일도 모두를 살펴봐서 점수로 만들었습니다. SDR 화질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메인이 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HDR 화질이죠.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HDR 항목은 제가 아직까지 측정 준비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아이폰 12 HDR 리뷰는 요 바로 며칠 뒤에 나갈 아이폰 12 리뷰랑 별개로 아마 따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항목들을 측정할 건지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이미 세워놨으니까 요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은 같이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밝기 역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밝기는 HDR 콘텐츠를 띄웠을 때의 밝기입니다. 대부분 폰들은 최대 밝기랑 HDR 최대 밝기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1 프로, 11 프로 맥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12까지 SDR에서 낼 수 있는 최대 밝기랑 HDR에서 낼 수 있는 최대 밝기가 달라요. HDR 최대 밝기가 더 높습니다. 반대로 이건 좀 이상하죠.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DR에서 낼 수 있었던 최대 밝기, 여기서 말하는 최대 밝기는 풀 컨디션, 자동 최대 밝기입니다. 요 자동 최대 밝기보다 HDR 컨텐츠를 띄웠을 때 낼 수 있는 최대 밝기가 더 낮았어요. 요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HDR 최대 밝기는 또 따로 측정을 했습니다. HDR에서도 밝기가 중요한데 아까 전에 밝은 데서 더 잘 보이기 위한 밝기 요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HDR 자체가 밝기 범위를 어두운 쪽으로도 넓히고 밝은 쪽으로도 넓혀가지고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영상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밝은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합니다. 명암비 역시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HDR이 뭐냐? 어두운 곳과 밝은 곳, 둘 다 밝기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밝은 곳을 밝게 표현하면서도 어두운 곳을 어둡게 표현하려면 그만큼 명암비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 볼륨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색재현율이랑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HD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밝은 밝기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000니트 그리고 돌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1만 니트까지도 밝기를 인코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밝은 부분을 표현할 때 색재현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컬러 볼륨이라고 하면 요 밝기에 따른 색재현율의 변화 요것까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 정확도 여전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HDR 콘텐츠에서 더 다양한 밝기 범위에서의 컬러 정확도를 살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HDR 화질도 끝. 고생했다. 야, 인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변에 친구들이랑 형 누나, 언니 오빠 다 모아가지고 컬러 스케일 구독 한 번씩 누르라고 해주세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수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아직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뭐 더 추가하고 싶은 항목도 있고요. 뭐 사람을 100명, 200명씩 모아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점수 체계를 더 가다듬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영원히 리뷰가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스타트를 이렇게 끊고요. 이름이 컬러 스케일 스마트폰 벤치 2020인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2021이 될지 2022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점수 체계를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고 더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러 스케일 스마트폰 벤치 2020의 첫 타자로 아이폰 12 스마트폰 리뷰가 곧 나갈 거니까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리뷰가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짠 하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